안녕하세요. 달리는 사진가 최진성입니다. 오늘은 사진가의 가방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제 가방 속에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사진가 최진성입니다. 달리는 사진가로 활동 중이고 포토그래퍼이자 영상 디렉터로 활동 중입니다. 오션 아드보케이트로도 해양을 보호하는 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르미지아니라는 고급 시계 브랜드가 국내에 첫 런칭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컬렉터스 하우스라는 그 공간의 공간 사진하고 CEO의 그 기도 테레닛 프로필 촬영을 좀 맡게 됐어요.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헤리티지를 설명하는 것들을 담아내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진행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시계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패턴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려면 소니에 있는 90마 마크로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접사를 해야지만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확대해가지고 담았을 때 좀 더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의 전시를 한번 갔다가 그때 써있던 문구를 보고 되게 뭔가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나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련된 것들을 너무 추구하려고 그런 가미된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누군가가 계속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디자인 혹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촬영을 하면서 이때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영감을 얻어서 사진을 뭔가 좀 세련되게 만들거나 좀 뭔가 가미시키는 것보다는 좀 누군가 오래 보고 계속 되새김질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작가이면서 영상 디렉터다 보니까 장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방은 하나인데 그 안에 큐브들을 설정해가지고 좀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렇게 생긴 픽 디자인 그 가방인데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65리터 정도 되거든요. 무려.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스몰 큐브가 있고 미디엄 큐브가 있어서 카메라만 넣는 게 있고 이렇게 렌즈랑 또 작은 또 알파 7 C2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스몰 큐브는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하는 용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드론 촬영이 필요할 땐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외에 이제는 일반 사진 촬영할 때는 이렇게 구성해서 갑니다. 한번 요거를 천천히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짜잔! 자, 첫 번째 카메라는 우리 많이 쓰시는 FX3입니다. 영상용 바디고요. 여기에 2470 지금 GM2가 물려 있는데 아무래도 표준화각이다 보니까 줌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촬영할 때 많이들 쓰시죠, 이 구성. 저는 뭐 바이럴 필름에 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행사 스케치 할 때도 주 바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리는 러너들 찍어야 되는데 그때 들고 있어야 될 그 바디가 무거우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또 러너들이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트래킹하면서 찍기에는 이렇게 가벼운 저는 FX3가 가장 완벽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7 S3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시네마 캠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소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지금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 다음에는 개각도까지 기능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뭐 이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FX3를 선택 안 할 리가 없겠죠? 다음 바디는 제가 사진 찍을 때 주력을 쓰고 있는 알파7 마크4입니다. M4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업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M3랑 좀 일단은 센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색, 약간 컬러 사이언스도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이 파지나 느낌도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소니가 뭐 예전부터 색에 대한 부분이 뭐 부족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M4는 모든 기기의 뭐 DR부터 모든 관용도를 생각했을 때는 색 표현력이 더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트래킹 하면서는 액션캠을 이제 사용하고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온산 팀에다가 납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빨리 들어온 다음에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때도 이 M4를 들고 갔거든요. 그 들고선 피니쉬 라인만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환희찬 모습들을 좀 찍어보려고 그때 트래킹하면서 또 달리면서 찍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거의 눈은 감았지만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들
그리고 들어와서 메달을 뭔가 걸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담았을 때 제가 러너이기도 하면서 마라톤을 처음 뛰었을 때 그런 어떤 희열들을 저도 담을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지금 135.1.8 GM 렌즈고요. 이게 크죠? 옆에 있는 후드까지 끼면 이렇게 대포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클라이언트들은 큰 카메라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또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단렌즈라서 제가 단연코 이 소니에서 나왔던 렌즈 중에 요즘에 새로 나왔다 하더라도 단렌즈 그 이상의 어떤 해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조금 포트레이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풀샷으로 멀리 찍었을 때 한 방이 좀 필요할 때 그때 주로 사용했어요. 짜잔! 저번에 촬영했었던 알파7 C2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오죠. 이게 컴팩트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유리하고요. 거기에다가 소니에서 나오는 이제 손떨방 기술들이 좀 발전돼가지고 제가 흔들림 방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달릴 때라든가 아니면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만 들고 이렇게 뛰거든요. 그때 뛰었을 때도 그냥 반 셔터 살짝 하나 눌러놓고 따라가기만 했어요. 근데도 흔들림 없이 모든 것들 다 잡아냈었죠. 하나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물려있는 거는 1635 GM2거든요. 이게 GM1에서 2로 오면서 엄청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경통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사실 1도 타사에 비해서 일단 렌즈가 되게 가벼웠어요. 그래서 1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GM2가 필요할까? 했었는데 이제 GM2를 막상 또 물려보니까 지금 모든 감독님들도 이거 극찬하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구매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만큼이나 이게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이 경통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짐벌이 올렸을 때 이 모터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경통이 좀 길어지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틀어지니까 모터가 부하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경통이 좁게 나오면 거의 표준으로 맞춰놓고 나서 맞춰놓으면 16으로 쓰던 30으로 쓰던 거의 뭐 모터에 부하가 없을 정도로 잘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자, 제가 여기 소개해드릴 거는 13mm 1.8입니다. GM 이게 괴랄한 렌즈거든요, 사실은. 아니 14mm의 광각인데 1.8의 조리개 값을 갖고 있어요. 사실 광각에 1.8을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스포츠 사진을 주로 찍다 보니까 적당한 왜곡과 그리고 광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갔었을 때 뭐 천체 있는 부분을 찍을 때도 이런 조리개 값이 낮은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35.1.8이랑 비슷하게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이것도 한 방이 있다. 네. 그리고 괴랄하니까 저 같은 사람만 쓴다. 자, 다음 렌즈는 이거 마지막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90mm 2.8 렌즈입니다. 이거는 G고요. G 렌즈인데 사실 마크로로 지금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소니에서 지금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출시 렌즈는 정말 오래됐는데 이게 아까 같은 이런 시계의 어떤 일부를 찍던 혹은 러닝화의 어떤 소재감을 담을 때 그때 이 극강의 해상도가 있어서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뭐 드론 하면 생각하는 그 브랜드 DJI 매빅 3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요 매빅 3 같은 경우가 야외에서 행사 스케치라든가 아니면 한번 인트로 아우트로 정도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해요.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좀 이목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요 드론을 항상 꺼내서 촬영하게 돼요. 다음은 많이들 쓰시는 자 요거 많이들 쓰시는 빅디자인 사건데 사각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트라이포드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이것도 되게 제가 아웃도어 좋아하고 러닝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삼각대 뭘까 생각하다가 이걸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알루미늄이거든요. 카본은 더 가볍죠, 사실 카본. 근데 카본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에서 이제 이 알루미늄 선택했고 사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이 알루미늄 소재로 된 걸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영상 촬영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요거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요 마이크 있죠. 요 핀 마이크인데 이게 방송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미 검증된 겁니다. 이것도 소니 거고요. 지금 수신기하고 이렇게 송신기가 있어가지고 요 핀 마이크를 다는 기기하고 이거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얘랑 세트로 이제 수음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보이스가 잘 들어오는지 혹은 주변음이 이상한 게 들려오는지를 체크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다음 것도 이게 또 소니네요, 소니. 이렇게 써서 실제로 음이 잘 들려오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회색 가방. 요건 조금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이렇게 한 번 더 감싸고 있어요. 이게 애트모스사의 인자 마이크입니다. 모니터 겸 레코딩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레스를 촬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대체로는 모니터링 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C2 촬영할 때도 썼었죠. 요거 실제로 AF가 잘 맞는지라든가 이런 거 체크할 때도 그대로 레코딩이 되기도 하고 혹은 현장에서 조금 밝은 날 같을 때 그때 니트수가 여기 모니터가 높다 보니까 그때 주로 모니터링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비는 아니고 이제 촬영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저는 필터를 자주 쓰는데 필터 중에 요 ND 필터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6에서 9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탑수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6이 될 때가 있고 9까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ND 필터의 진하기를 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1에서 5를 안 쓰는 이유가 그 정도면은 셔터 스피드나 다른 형태로 좀 조절이 가능한 것 같고 정말로 밝거나 어려울 때는 그때는 정말 밝은 거잖아요. 그때는 6에서 9 정도 스탑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낮은 것보다는 좀 높은 등급의 요 가변된 ND 필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장비는 주로의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가 마라톤 뛰다 보면 이거 들고 많이 뛰거든요. 뛰다 보면은 약간 정말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나조차도 너무 힘든데 이 장비가 나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이걸 들고 있으면 피사체를 막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찍었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나 만족감 때문에 그런 도구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9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잘해왔고 그리고 잘 사진하고 영상을 해왔기 때문에 99점 드리고 한 1%는 계속 부족한 걸 채워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점은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제 모습일 것 같아서 100점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는 그 마라톤하고 사이클링 이런 아웃도 사진들 위주로 찍어왔는데 제가 그때 C2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6대 마라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마라톤은 이미 뛰었고 나머지 마라톤 3개를 다 뛰게 되면 스페셜 메달 하나 주거든요. 그럼 그 메달을 마지막 뛰는 대회에서 지급해줘요. 그때 주로에서 요거 매달고 또 카메라를 항상 들고 뛰어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은 사진 한 장 있으면 가장 큰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제가 해외 마라톤을 자주 나가니까 그때마다 전문가 기종으로서 플래그십 바디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언젠가 나오겠죠? 알파1 마크2 소니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속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리는 사진가 최진성이었습니다. 안녕. 뿅! 과거 제가 DSLR 시장 때부터 요 달리기 사진 찍었었거든요. 대화는 좀 통하지 않지만 이 러너하고 어떤 연출된 사진을 약속한 다음에 전 한 5m 정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에서 그 풀샷으로 풍경하고 같이 한 방을 딱 담아낼 때 그때 너무 좀 기분이 좀 오묘하게 좋더라고요. 이 러너가 달렸을 때 이 포즈가 좀 완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완벽한 타임은 사실 만들어지진 않고 달리면서 한 번씩 그때 포징하면서 나오는 건데 딱 한 번 셔터막이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나왔다라는 표정을 짓게 됐을 때 저기도 이렇게 오케이 사인 찍었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